네, 하와이 한글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학교 교사들인데요. 하와이 한인학교 협의회가 주관한 제23회 한글 학교 교사 연수회가 지난 토요일 오후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상은 기자입니다.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글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맞춰 새로운 한국어 교육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 한국어가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SAT 한국어 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국어가 미국 땅에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두 개의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간에 9년간에 걸쳐서 매일 주말을 이용하여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실력이 넉넉히 됩니다. 시험을 쳐서 고득점을 할 경우에 입학하기 좋고요.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750점 이상의 SAT 점수를 냈을 경우에 카운슬러와 상의를 하면 외국어 필수인 부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서는 SAT 한국어 특강 외에도 한인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학 특강, 요리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한글학교 수업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